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건희입니다. 오늘은 인터넷만 하다 보면은 심심치 않게 보이는 PDF 땄습니다. 어? 웃음표 웃음표? 뭐 이런 댓글. 유사품으로는 뭐 PPT를 뭐 따기도 하고 아니 뭐 PPAP를 따기도 하는데 이런 댓글을 보면은 뭐랄까 그 뭘 땄다고는 하니까 저는 이제 덜컥 겁이 나고 심장 떨려서 밤에 잠도 안 오고 하는데 PDF를 땄다는 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무겁게 다가오는 것일까요? PDF는 이동이 가능한 문서 포맷이에요. 1992년에 이 어도비 회사가 내놓은 파일의 형식인데 2007년도에 PDF 1.7 버전이 나오고 이 PDF의 포맷이 이 정부 기관이나 민관 기관에서 이제 두루두루 요긴하게 쓰이다 보니까 국제 표준화 기구 ISO에서 이렇게 눈여겨 보다가 2008년 이 PDF 1.7 버전을 국제 표준화를 시켜버립니다. PDF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쓰였길래 국제 기구에서 그냥 낼름 가져다가 표준화를 시켜버렸을까요? 보통 문서를 꾸미는 이 워드, 많은 값을 다루거나 이 계산에 특화된 엑셀, 뭔가 발표하는 거에 특화된 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, 사진을 꾸미는 포토샵. 얘네는 모두 편집 도구라는 겁니다. 완성품이 아니라 아직 편집이 가능한 상태라는 건데 제가 이 음식 배달을 시켰어요. 그리고 음식이 딱 왔어요. 제가 이 너무 배고파서 이 헐레벌떡 딱 열었더니 바로 먹을 수 없는 이 비조리 상태로 왔다는 건데 문서 작업이 끝났으면은 이 문서를 PDF로 만든다던가 엑셀 문서를 PDF로 만든다던가 이 PPT를 PDF로 만든다던가 작업이 끝나고 이 PDF라는 형식의 문서 포맷으로 만들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조리된 음식 완성품이 된다라는 거죠. 우리가 이 PDF를 땄다는 댓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은 나는 이미 너에 대해서 비조리 상태가 아닌 완제! 이 조리까지 다 해버렸다. 마음의 결정을 내려버렸다. 라는 느낌이 들어서인 건데 이 형식이 ISO로부터 인정받아가지고 국제 표준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다름이 아니라 PDF의 이 장점 때문인데 보통 이 워드 파일로 내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른 컴퓨터에서 다시 열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파일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. 뭐 어? 버전이 다르니 뭐 이 컴퓨터에는 이 폰트가 없니 하면서 뭐 다 깨져버린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문서를 PDF로 저장하게 되면은 이 문서의 모든 설정, 사진, 폰트 이런 애들이 다 이 PDF 파일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조리가 완성됐기 때문에 어디서 열어도 똑같은 문서, 내가 집에서 봤던 그 요리가 이 똑같이 준비가 된다라는 게 이제 PDF의 큰 장점인데 우리가 보통 이 PDF라는 단어를 마주치는 곳은 웹사이트의 댓글이죠.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은 PDF를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? 웹사이트의 한 장면을 그대로 이 PDF로 만들고 싶다고 할 때 간단히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PDF로 만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완전하게 PDF를 만드는 방법은 웹사이트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 설정에서 프린트 혹은 뭐 컨트롤 P를 눌러서 이 프린트 하는 창을 보게 되면은 우측 상단에 여기 그 PDF로 내보내기가 있습니다. 이걸 누르면은 내가 보고 있던 웹사이트가 그대로 PDF로 만들어져가지고 더 이상 어떤 편집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물론 이 PDF가 이 조리가 완료된 이 더 이상 편집이 될 수 없는 문서라고는 하나 가끔 PDF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위에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이제 글자를 강제로 이렇게 추가하는 편집 작업은 여전히 가능하긴 한데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 PDF를 이 경찰서에 가지고 가면은 뭐 어떤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을까?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는 뭐 특별히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. 뭐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한 뭐 참고자료는 될 수 있지만 형사님들이 그 증거물 프린트 하실 때 이 PDF로 주면은 이 폰트도 안 깨지고 그러니까 뭐 그때 뭐 잠시 기분이 살짝 좋아지게 만들어 드릴 순 있겠지만 만약 실제로 어떠한 혐의가 있다면은 이 해당 글이 올라와 있는 서버를 조사를 해서 그 서버 데이터가 증거로 사용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PDF만 가지고는 뭐 판사님께 어떤 뭐 드랍 더 비트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. 그래서 보면은 이 PDF를 땄다 라고 하는 게 내가 이 현장을 이 편집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 도 이제 딱히 아니고요. 이게 뭐 어떤 뭐 대단한 법적 효력이 있다 라는 것도 아니고요. 그냥 이 인터넷 댓글 문화의 이 한 놀이다 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. 아무튼 뭐 여러분들 컨트롤 P 눌러서 PDF 많이 따시길 바라겠고 이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면 저도 이제 여러분 PDF 바로 따겠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